뭐 그냥 예. 그래서 이 치마 상자는 어, 이 요게 이 부분이 요게 길장자와 같답니다. 요 부분. 그 길장자와 같아서 요 밑에는 말 그대로 뭐예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랫못이에요, 이게. 이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이 긴 치마. 그거에서 이 치마상이 나왔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엔의 자는 아기가 몸을 웅크리고 있는 모양. 거기서부터 출연해 가지고 지금은 그 뜻을 빌려다가 가차라고 하죠. 그것을 빌릴까 빌릴차. 가차에서 너, 유를 가리키는 너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에 비로소 곧 하는 내자로 사용된 거고, 지금 복자 같은 경우는 이 왼쪽이 배의 형태의 양 옆에 널빤지를 이렇게 댄, 배의 형태의 널빤지를 댄 그 붙인 그런 거고, 지금 요 모습은 사람을 갖다가 위에서 찍어 누르는, 사람을 위에서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에서 붙이다, 거느리다, 이런 말이 돼가지고, 이게 둘이 합해져서 복자가 된 거죠. 그래서 형성자죠, 이거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복종하다, 거느리다, 따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거고, 다음에 오두자 상형은 우리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그 사람이 겉에 걸친, 그러니까 요것은 위에, 요것은 아래, 이렇게 그 옷 입을 때 올리듯이 바로 이런 데서 잘 보이지만 그런 그 모습을 가리켜서 이게 오디자가 된 것이고, 다음에 치마상자는 이 위에 이 부분은 길다는 것과 통한데요. 그 요것은 아래온. 그래서 단이 긴 치마. 그래서 치마상자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마상, 내복의상, 뒤이어 웃옷과 치마를 입었다. 세 번 해보세요. 이엔의 이불복, 옷의 치마상, 내복의상, 뒤이어 웃옷과 치마를 입었다. 이엔의 이불복, 옷의 치마상, 내복 의상, 뒤이어 우독과 치마를 입었다. 이엔의 이불복, 옷의 치마상, 내복 의상, 뒤이어 우독과 치마를 입었다. 예. 그, 예, 그, 홍석 씨, 또 한글 한번 읽어보세요. 예, 술문에 옷은 의지하는 것이니 우도시 옷이요 아래 옷이 치마이다. 그 풀이에 의지한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니 옷이란 그것에 기대어 몸을 가리게 하는 것이다. 아득한 옛날에는 옷이 없었으므로 나뭇잎과 짐승의 가죽으로서 몸을 가렸다가 황제가 갑과 옷을 만들어서 사람이 보는 것을 엄숙하게 하고 신분의 등급을
구별하였으니 이것이 옷을 입기 시작한 처음이다. 예. 거기 이 자 같이 읽어보죠. 설문에 의는 의하니. 설문에 의는 의하니. 상왈 의요 하왈 상이라. 상왈 의요 하왈 상이라. 주의 의자는 의하니. 주의 의자는 의하니. 의자는 소의 폐체야라. 의자는 소의 폐체야라. 상고무 의상하여. 상고무 의상하여. 치 목욕 피혁이 폐체라가. 치 목욕 피혁이 폐체라가. 황제의 관면 의상하여. 황제의 관면 의상하여. 이숙 관첨하고. 이숙 관청하고. 이별 등의하니. 이별 등의하니. 위 의상지시라. 위 의상지시라. 거기서 끝에 이별 등의 할 때 그거 우염 위자로 써있지만 이것은 차례 자리 위자로 바꿔주세요. 이거는 아니고요. 고쳐져 있나요? 여러분 책에 안 돼 있죠? 어디요? 안 고쳐졌어요. 예, 예, 예. 그 맨 끝에 이별 등의 아니 의상지시라고 할 때 이별 등의의 우염의자를 자리의자로 예, 바꿔주세요. 자, 설문 허신의 설문 해자를 보면 의라는 것은 의지하러 있자요.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래서 상활 위요 위도슬 위라고 하고 아래를 상이라고 해, 치마라고 해. 그 사실은 우리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짐승들처럼 두꺼운 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그래서 이런 옷으로 우리 자신의 겉을 보호해 주는 거죠. 이제 나중에는 가리는 의미로 이제 사용되고 그러고 또 지금에 와서는 과시하다거나 이제 이런 걸 쓰이지만 그러나 본래 이것은 우리가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주위에 보면 이때 이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의안이 이것은 기대는 거예요. 거기에 딱 기대는 그런 것이니 의자란 옷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소의 폐체하여 그것에 기대어서 폐체 우리 몸을 딱 가려주는 거예요. 엄폐하다, 은폐하다 할 때 폐죠. 상고무의 상하여 아득한 옛날에는 옷이니 치마니 하는 게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의상이라는 것을 굳이 옷과 치마라고 안 해도 돼요. 이것 그냥 옷이라고 하면 됩니다. 아득한 옛날에는 그냥 옷이 없었기 때문에 치 목욕 피혁이 나뭇잎이라든가 피혁 그 가죽이죠. 그 살가죽을 치에다가 짐승에 살가죽을 치에다가 폐체 우리 몸을 가렸어요. 그랬다가 황제가 우리 관면 의상하여 황제가 가시니 면류관이니 옷이니 치마니 하는 것을 우이 지어서 만들어서 이숙 관첨이요. 그래서 그것 그 옷을 갖고서 숙 관첨 사람들이 보는 것을 숙 엄숙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별 등이요. 또 그것을 갖고 별 구별했어요. 등의 차례 자리. 그래서 그 어떤 나이 먹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또 그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것을 구별한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위 의상지시라 우리가 옷을 입게 된 것의 처음이 되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